자, 오늘은 바로 과일. 자, 동남아에서 흔히 먹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좀 접하기 어려운 과일들이 있어요. 직접 먹어보고 또 얼마인가 뭐 가격도 비교해보고 대표적으로 과일을 파는 곳이 그러니까 모닝마켓 시장과 그 다음에 마트가 있고 과일만 파는 과일 전문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세 곳을 한번 다 가봤습니다. 네, 동남아 과일의 특징은 껍질을 까서 보면 안에 과육이 되게 달콤한 과일 살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먹으면 이거 뭐 설탕 쳤어? 할 정도로 이렇게 달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동남아 과일의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두리안이 있겠죠. 두리안. 과일의 왕. 이 특이한 동남아 과일부터 마지막으로 두리안까지 전부 다 먹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간 곳은 초케 시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지금은 7시 18분. 여기는 이제 쿠알라룸푸르 주변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침 일찍 가는 이유는 여기가 모닝마켓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초케 시장은 오전에 소진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팔리면은 시장이 끝나는 형식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모닝마켓이네요. 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닭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생선, 해산물들 여러 가지 식재료를 모든 식재료를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살 수가 있고 초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신선하다. 똑같은 가격에 과일이나 야채, 뭐 생선이라고 해도 상품의 질이 초키 마켓이 훨씬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토마토 1인기 1kg에 8인기 1200원이라고 1kg에 여기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중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현지 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신선하고 가격이 싸다는 증거겠죠. 레마 3밴드 5링기? 예스, 3, 5링기 올? 각 과일 노점마다 전문적으로 파는 과일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네. 호두가 이제 5인기 귤도 1kg에 10인기 1kg에 5인기 사과는 8개에 10인기 10개에 10인기 3개에 10인기 망고 스킨 샀죠? 옛날에 사탕 비빔 엄청 많네. 이게 이제 샐러드이고 뱀의 비닐같이 생겼다고 했고 스네이크 포르시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다. 나 내가 주문할게. 다섯 개지? 되게 많다. 이렇게 아저씨가 그림을 되게 귀엽게 그려놨어. 되게 치리. Thank you. 아까 그 성게 같은 거 사? 람부탄을 사자. 다음은 1kg 땡기. 어? 어우. 저희가 람부탄이라고 마치 이제 바다에서 나는 성게 비슷해. 성게 비슷하게 난. 이디스 네임 람부탄. 땡큐. 저거를 갈라서 안 파네. 통째로 팔지. 장난 아니다. 원래 저렇게 크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흔하지 않은 과일들을 좀 이렇게 사봤는데 여기는 과일이 이제 특징이 약간 다 스위트해. 기대가 됩니다. 다 샀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가본 곳은 현지 마트예요. 마트도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제 저렴하게 파는 마트예요. 무슨 과일이 있는지 또 얼마인지 한번 가보자고요. 되게 특징이 뭐냐면 사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지금 이게 전부 다 사과입니다. 전부 다 사과야. 종류별로 사과가 이게 지금 포장돼 있는 게 다
다 종류가 다른 사과예요. 이거는 내가 주로 먹는 사과가 이거야. 굉장히 아삭하고 답니다. 당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8개 들어있네요. 보니까 16링깃이에요. 16링깃. 이제 오렌지.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예요. 8개. 개수는 8개인데 15.5링깃. 타임머스켓은 지금 7.5링깃. 블루베리가 이게 9.9.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떤 때 보면은 여기 막 7링깃도 하고 그러거든. 조그만한 거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게 아주 상태가 좋진 않아요. 아보카도 여기도 아보카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 아보카도도 3개에 11링깃. 하나에는 6링깃인데 3개는 11링깃. 근데 이게 보면 아보카도가 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로를 하는데 5링깃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망고를 볼 때 차이가, 망고도 좀 이 큰 망고가 좀 맛있습니다. 이제 이런 큰 망고는 지금 키로에 10.9 잖아요 진짜 크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제 얼굴보다 더 커요. 수박이 지금 키로에 2.69. 추첩인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많이 파는데 5링깃 1500원. 그러니까 반통이 1500원입니다 노란 수박도 가격은 비슷해요. 노랗다고 비싼 게 아니라. 메론 진짜 쌉니다. 메론은 키로당 3.9. 근데 과일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보다는 상태가 좋진 않아요. 이제 마트의 특징은 일단은 특이한 과일보다는 조금 보편적인 과일들을 많이 판다는 게, 이제 한국은 사실은 시장이 더 신선하다 이런 거를 100%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말레이시아는 가면은 시장의 야채나 과일들이 훨씬 더 신선한 경우가 더 많다. 로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마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저렴하고 로컬 제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네. 사실 그 마트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기가 용이하다. 네. 또 좀 더 깨끗한 환경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전에는 마트에서 주로 과일하고 야채를 사다가 네. 최근에는 초키 시장이라는 무닝마켓의 이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자, 이제 저희가 또 가본 곳은 그 과일 체인점이에요. 어지간한 이제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과일만 판매하는 소매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과일만 있습니다. 건과일이라든가 뭐 과일을 갈아서 판다거나 음료수로 뭐 판다거나 이런 식의 과일을 이용한 여러 가지가 있고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질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한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과일 체인점이에요. 여기 분들이 과일을 많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간식으로. 근데 보면은 과일을 골라서 샐러드처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가루들 있잖아요. 소스들을 뿌려가지고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너고요. 즉석에서 과일을 이렇게 갈아주세요. 바로 그냥 그 과일만 갈는데 다른 거 첨가하지 않고 과일만 갈아서 과일 주스도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과일들을 소분해서 팔아요. 그래서 먹기가 너무 간편하고 또 양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가격 또한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갈증용으로 너무 좋다. 뭐 용과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요기나라 대추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망고, 수박,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다 있습니다. 근데 탕후루 있잖아요. 탕후루. 탕후루 하고 있어요. 되게 먹음직스럽게 탕후루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MBG를 보면은 일단은 약간 고급스러운 과일도 좀 많이 팔고요. 롱안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네. 보니까. 롱안도 대추 비슷한 형태의 과일이에요. 롱안이 700g이에요. 700g. 롱안이 1kg도 안 됐네. 그렇게 두 개 해도. 6.3링깃.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키 시장에서는 쌀락, 람부탄, 망고스틴 이 세 개를 각각 1kg씩 샀고요. 키로로 사지 않으면 이 돈 가격이 너무 싸요. 뭐 1,000원, 2,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1kg씩 샀는데 가격은 하나에 8링깃, 6링깃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면은 1kg씩 살 수가 있어요. 네. MBG에서 샀던 롱안. 롱안은 저희가 500g 정도를 샀는데 500g도 양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그 과일 4개를 거의 4kg 가깝게 샀지만 실제로 든 돈은 한 6,000원, 7,000원밖에 되지 않더라. 네. 저희가 사온 과일들을 한번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까 하나에서 샀던 이게 시장에서 산 이제 쌀락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건 람부탄. 망고스틴. 이건 롱안.
이게 달콤한 과일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잘 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네. 집안에 벌레가 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리 씻어서 네.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놨던 거고. 망고스틴 먹어보겠습니다. 준비물 칼과 포크가 있습니다. 이게 망고스틴은 보시면은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약간 감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 감 같이 생겼고 이 망고스틴은 밑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과육의 개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유튜브에서 보고서 알았는데 실제로 저도 전에 먹어보니까 네. 실제로 과육 개수만큼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까는 방법 아세요 혹시? 몰라요. 지금 저희가 제 오메가님 당황했어요. 지금 껍질 단단해서 아 안에 마늘 같아요. 네. 마늘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약간 촉촉하게 돼 있거든요. 육종 마늘 같은데요? 네. 오 정말 다섯 개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몇 개예요? 다섯 개요. 어. 오 지금 보면은 딱 다섯 개죠? 다섯 개요. 다섯 개. 오 맛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지. 오. 오. 오 되게 상큼한데? 상큼해요. 진짜 새콤달콤하고 상큼해요. 상큼달콤. 맛있다. 진짜 되게 상큼한데? 어. 승민아, 수민아. 이거 먹어봐. 빨리 와서.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먹어봐, 니네. 먹어봐. 어. 먹어봐. 되게 맛있어. 아까 손 닦았다잉. 먹어봐. 먹고 맛과 느낌. 있으면 뱉어. 큰 걸 줘봐. 맛있네. 맛있지. 씨 있으면 뱉어. 맛있지. 응. 어때? 보이는 건 약간 락교 같은데. 락교 후루에 락교네. 락교랑 육종 마늘처럼 생겼는데. 딸 어때? 젤리 같아. 젤리 같아. 엄청 프레쉬하면서 달콤한 맛이 같이 있다. 네네. 그리고 상큼해. 이 과육은 엄청 부드럽다. 네, 이거 망고스틴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망고스틴은 꼭 드셔보시죠. 오, 맛있네요. 이게 그리고 저렴해요. 망고스틴은. 네,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롱아입니다. 롱아나. 롱아. 이게 MBG에서 할 때 이제 과지에 붙어 있었잖아요. 롱아는 이렇게 손으로 까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손으로. 아. 약간 땅콩 껍질 까듯이. 아, 오, 그러네. 이렇게 해서. 맛있어요? 맛있는 건데? 약간 배맛. 배맛? 약간 맛은 배인데 탱글탱글한 거는 아까 망고스틴보다 얘가 훨씬 더 탱글탱글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씨가 있어요. 맞아요. 씨가 있고 이렇게 과육이랑 씨가 있어요. 네, 맛있구만. 딸 이게 롱안인데 맛있어, 맛있어. 애들 입맛에 맞아야지 이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애들 우리가... 입맛이 확실해. 수민 롱안 전에 먹어봤었나? 응. 맛있네. 먹어봐. 안에 씨가 있어. 맛있지? 씨 뱉어야 돼. 씨 뱉어야지. 배맛 나는 포도. 그치? 배맛 나는 딱 맞네. 딱 맞네. 배맛 나는 포도야. 정확하네. 오. 닦아놓은 거고 람부탄. 람부탄. 이거는 생긴 거는 딱 술방울. 술방울. 성게. 성게, 술방울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래서 한번... 근데 오메가님 지금 저한테 손을 까라고 이거 놓은 건 아니죠? 아니 아니라고 해줘요 빨리.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가르시면은 이게 손으로 벌리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안에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대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거네. 롱안의 큰 형님 버전. 그치. 롱안의 큰 형님 버전. 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알이 큰 롱안처럼 나온다. 맛도 롱안 비슷 무리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드셔보세요. 거기도 씨가 있네. 약간 마늘 같은 씨. 이거는 이것은 사과하고 약간 오렌지 맛하고 섞인 대추. 아, 저 한번 줘봐요. 한번 그게 맞나? 수민이도 아, 먹어봐라. 이게 진짜 롱한 큰 버전이다 이거, 그죠? 그치? 얘 뭐야? 이게 람부탄. 그러네. 맞지? 사과하고 오렌지하고 섞인?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과일들이 다 맛있어. 쌀락이라는 과일인데 쌀락이라는 말은 여기 현지어고
이게 스네이크 프루트, 스네이크 프루트. 이 왜 스네이크 프루트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생긴 게, 약간 생긴 게 이렇게 약간 뱀 비늘 형식 모양으로 과일이 되어 있어요. 이거 실제로 보면 좀 약간 징그러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색누나님이 손으로 잡지를 못해요. 저는 기대가 안 되는데, 오! 이렇게 안에 까시면은 안에 되게 큰, 이거는 껍질이 좀 얇은 편이에요. 얇은 편이기 때문에. 아, 손으로 까지네요? 이게 그냥 편하게. 이거 반전이다. 왜냐면은 겉에는 요런데 안에가 너무 뽀얗고 예쁜 게 나와. 이건 너무 반전 아닙니까? 아까 약간 망고스틴과 비슷한 형식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커요. 알맹이가 커서 이렇게 한 알맹이가 3개, 4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거 보면. 약간 우유같이 뽀얗네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때 시식을 해봤어요. 과일 사장님 주셔가지고 엄청 상큼하고 맛있어. 약간 밤소리 나는데요? 우두둑 밤소리 나는데요? 일로 와서. 이건 약간 밤하고 밤과 대추가 섞인 맛. 밤과 신선한 대추. 애기 한번 해. 저기 숨, 우리 딸 한번 먹어보세요. 맞지? 밤과 대추가 섞인 맛. 아, 역시 아이들은 대추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먹어볼게. 약간 밤향이 나니까. 아니, 맛은 있어. 이거는 과육이 단단해요. 단단한 형태예요, 이거는. 근데 약간 제프로만 좀 나잖아. 그러네. 구수한 약간 그런 향이 약간 나요. 동남아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특별한 과일들이 많지만 좀 저렴하게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 과일의 끝판왕 두리안이 있습니다. 두리안은 두렵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한번 두리안을 종류별로 한번 먹어보러 가시죠. 함께. 저희는 이제 드디어 동남아 과일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두리안을 먹으러 왔습니다. 두리안을 먹으러 왔습니다. 두리안이요, 시즌이 있어요.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는데 6월에서 8월, 11월에서 1월. 그런데 지금은 막 시즌을 하기 전이어가지고 마트 같은 데서 흔하게 두리안을 팔지는 않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두리안 전문 판매점이에요. 네. 보면은 짜잔. KL시티 센터 부근에 젤람부키빗땅이라고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이제 두리안 비비파크인데 여기 가장 특이한 점은 여기는 두리안을 이제 통 생가로도 판매를 하고 종류별로 두리안을 먹어볼 수 있게 한 접시에도 이렇게 합니다. 두리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무상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두리안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제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이렇게 접시 형태로 나오는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봐요.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가봅시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리안을 파는 거야. 와, 저렇게 해서 키로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구나. 여기 보면은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블랙톤. 블랙톤. 이제 검은 가시. 그렇지. 그 다음에 무상킹. 무상킹. 지금 종류는. 그 다음에 엑소. 이게 맛이 조금씩 다 틀리다고 하더라고. 스위티. 키로당 이제 109링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안이 막 그렇게 싼 과일은 아니네요, 보니까. 엄청 비싼 과일이네요. 네, 엄청 비싼 과일이네요. 사실 이렇게 말레이시아는 과일이 되게 싼데 이 두리안은 의외로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먹어볼 수 있게. So hey, you want? You want? Yeah, yeah. Which one is best? In here. Okay, this one? Okay, this one. Yeah.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맛을 두리안을 통해서 한 접시 해가지고 98링기에서 파는 거예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Yeah, because it's from mild. Yeah, in order. From mild to the strongest. One by one. Yeah. One by one and drinking after drinking. Okay. Like washing the mouth. Yeah, yeah. Okay. Yeah. Okay, enjoy your journey. Okay, thank you. Okay. 이거는 뭐죠? 여기에다가 먹다가 씹어 놓고. 아, 먹다가 팔아고. 이거 지금 사실 이 두리안의 도전이에요, 저희에게. 첫 번째로 이 프라임이라는 종을 먹어보겠습니다. 프라임. 오, 나눠져 있네. 두 개씩 다 나눠져 있네. 자, 이거는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게 냉장이 돼 있던 거라서. 프라임이라는 종이고. 먹어볼게요. 아우, 긴장돼. 짠. 긴장돼요, 긴장돼. 왜요? 왜요? 되게 맛있어. 맛있다고? 고와.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잖아, 크리미하고. 맞지? 응? 어? 되게 맛있는데? 일단 이 프라임은 맛있습니다. 응? 이거 뭐지? 왜 맛있지? 어, 되게 맛있는데? 이것만 맛있는 건가? 맛있다. 이게 냄새가 안 나서 맛있는 건가? 응. 약간 고기 맛, 바베큐 맛도 나고 맛있어. 약간 크림치즈 맛 비슷한데 되게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왜 근데, 나는 이게 바베큐 맛이 나는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이게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두리안은 되게 좀 역하게 느끼는 이 체질이 있다는 거야. 아,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 체질에 따라서. 체질이. 그런 체질이 있죠. 그럼 우리는 체질이 역하게 안 느껴진 체질인가? 이거 되게 맛있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거야. 이거는 뭡니까? 이건 스위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첫 번째가 맛있어갖고 은근 기대되네 또. 오, 괜찮다. 오. 오, 맛있는데? 오. 이거 맛있는데요? 맛돌인데, 이거? 반응을 보고.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더 맛있어. 여기 더 맛있다고? 왜 맛있지?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그러니까 두리안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너무 맛있어. 두리안 철 되면요,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 마트에서 다 두리안을 팔아요. 우리는 두리안이 맞는 거 같아요. 맞지? 너무 맛있어. 맛있네. 그 다음은 엑소. 엑소. 이게 갈수록 좋아지는 거야. 엑소. 오. 오, 엑소. 엑소는 일단은 간식 포기해서 자기가 좀 뒤로 갈수록 이제 고급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오, 맛있다고 해줘, 제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크리미한 게 이게 뒤로 갈수록 고급이네. 어, 왜 맛있냐 이거? 이상하다. 저희 여태까지 지금 동남아에서 산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이거 두리안을 먹어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냄새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거 엑소보다 아까 그 스위티가 더 맛있어. 네. 이게 좀 더 부드럽지 않아? 부드러운데 뭔가 약간 끝맛이 약간의 씁쓸함이 있어. 약간. 아주 약간. 여태까지 먹어본 과일하고는 완전히 틀린 느낌이네. 그거는 과일 느낌이 아니야. 이건 과일 느낌이 아닌데. 음식이야, 음식. 이건 진짜 무슨 요리한 음식이야. 자연에서 나는 약간 크림치즈 같은 느낌이 나. 와. 맛있어요. 자, 다음 거는 블랙. 다음은 이제 검은 가시라고 했는데, 이제 블랙톤. 그래? 또, 아, 물 먹은 것도 까먹을 뻔 했어. 야, 많이 먹어. 맛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냄새 안 나요, 사실. 맛있어? 얘는 얘가 약간 씁쓸하네. 아, 블랙톤이 씁쓸해? 씁쓸하면서 엄청 달아. 씁쓸하면서 달다. 약간 오렌지 맛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약간 맛이 약간 제쿠르 그 맛하고 비슷해. 맞지? 나 아까 방금 먹었던 거 뭐지? 방금 먹었던 거. 방금 먹었던 거? 응. 엑소. 엑소. 엑소보다 나 이게 더 맛있어. 두리안 맛있어요. 와, 맛있어. 이제 마지막. 아쉬워. 가장 유명한 이제 가장 비싸다는 무상킹입니다. 무상킹. 이게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무상킹이. 그래서 처음 먹어본 사람들한테는 무상킹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리안을 모르시는 분들도 무상킹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상킹. 한번... 킹. 킹이 들어가니까. 킹은, 오. 킹은 이렇게 반씩 쪼개지네. 킹은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기대된다. 난 사실 무상킹 제일 먹어보고. 양이 이만큼만 해도 충분한데? 맛있습니까? 엄청 크리미해. 엄청 크리미해. 진짜 완전 크림치즈. 맞지? 고급 품종으로 갈수록 약간 씁쓸한 맛이 조금 더 나고 크리미함이 이제 더해지는 것 같아. 와, 이거는 진짜 크리미하다. 이거는 진짜 크리미하다. 진짜 완전 무슨 우리 떠먹는 크림치즈 있잖아요. 어디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서 이게 빵에 발라먹는 그거 뭐지? 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약간 그 맛인데, 필라델피아. 진짜 크리미해. 저희가 다섯 종류를 다 먹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저렴한 거는 약간 먹기 좀 편한 맛. 약간 달콤함도 있지만, 약간 크리미한 맛도 약간 있고, 근데 씁쓸한 맛은 약간 떨어지고, 근데 뒤로 갈수록 크리미함이 더 진하고, 진하고, 크리미함이 진하면서 약간 씁쓸함이 조금 더 더해진? 그러니까 이거를 즐겨 먹는 사람이면 뒤로 갈수록 더 좋아할 것 같고, 그치. 나처럼 이렇게 좀 초보인 사람들은 약간 앞에 거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아. 난 사실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일단은 저희가 먹었을 때는 매우 맛있습니다, 진짜.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안 먹으면 모를 것 같아. 아니 나는 이거가 도대체 입깎이 뭔데 왜 비싼 거야? 도대체 니깎이 뭔데 비싼 거야? 오, 니깎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거 정말 맛있고요. 오, 나 비싼 이유 이제 알았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두리안이 철이 돌아오잖아요. 지금 말했듯이 11월부터 1월까지 1년에 두 번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마트에 마트 저녁에 이제 두리안이 이제 풀립니다. 사실 저희가 마트 갈 때마다 입구에서 두리안을 이렇게 팔면은 그 냄새 때문에 막 맞아. 조금 막 인상을 찌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두리안을 보면 저희가 너무너무 이제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이런 동남아 국가는 과일만 먹어보러 여행을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동남아 과일들 안 먹어본 거, 접해보지 못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드셔보세요. 일단은 주라이 먹어보세요. 왜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걱정 많은 사람들도 먹으니까 와, 그냥 먹어봐야 된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한번 이 동남아나 외국에 사는 해외 이주 가족들이 도대체 김치는 어떻게 해먹는지. 그거 되게 그것도 궁금해요. 김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그 질문 받는 것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이 김치는 어떻게 해? 이제 여기에서 가격이 어떤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먹는지 한번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항상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두리야. 안녕.